안녕하세요.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. 오늘은 입모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악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R라는 악기, A라는 악기, 뭐 E라는 악기, O라는 악기, U라는 악기에 대해서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, 이 각각의 어떤 악기들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이 구강에서 결정을 하거든요. 입모양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방향이 어디로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모음의 음색들이 결정이 바뀌거든요. 우리가 발성기관이라고 해서 비강에서 음색, 음질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게 100%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70-80% 여기서 음색을 결정을 한다 치면 나머지 음색은 입 모양에서 당연히 음색을 또 추가해서 결정을 하겠죠. 그래서 이것이 조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음색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입에 의해서 변형되는 이 모양들이 음색을 어느 정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이 입 모양이라는 것이. 제가 지금 노래에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, 음소거를 해놓고 노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신지 여러분이 1번, 2번을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지금 노래를 했죠.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요.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 불렀습니다. 두 번째는요. 하고 불렀어요. 두 가지의 똑같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, 지금. 물론 뭐 바로 눈치를 아마 채셨을 텐데 어떤 게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? 그냥 모양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진 거 당연히 1번이죠. 1번은 왜 그게 2번은요. 전혀 제가 노래를 소리를 틀지 않으면 노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를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실제로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면 1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제가 소리를 냈고요. 2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명히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. 소리를 내긴 했어요. 어느 정도 울림도 있는 소리를 냈습니다. 그렇지만 느껴지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전혀 좀 다른 느낌의 소리를 냈죠. 두 가지 다 어딘가에 에너지가 들어가긴 했어요.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는 건 노래를 한다라는 건요, 에너지가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돼요. 그죠? 호흡에서 주는 에너지가 이 성대를 타고 어디론가 분명히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 압력이 느껴져야 돼요.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이 입 모양에서 이미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고요. 2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내가 안에서 가지고 있었고 어딘가에 분명히 에너지는 있으니까요. 안에서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그냥 소리만 나갔다는 거예요. 소리만 나갔을 거예요.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반드시 노래 이 벨칸토의 목적은요.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멀리 명료한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. 목표라고 해요. 목표예요. 목표. 벨칸토 발성의 목표. 목표와 목적을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늘 혼동이 되긴 하는데, 목표는요. 멀리 보내는 것이 목표고요. 명확한 소리를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. 그 목표를 주려면 소리가 최대한 앞쪽에서 시작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면 이 에너지들이 전부 다 소리를 이 비강 앞에 가장 우리 얼굴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가장 그 앞쪽에 있는 곳이 코끝이잖아요. 이 코끝에서 소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발성의 황금 벨트라고 얘기하는 이 라인 있죠. 이 악관절에서부터 입술, 윗입술까지의 이 라인에 모든 에너지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 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와 이 입술 끝과 코끝이 거의 일직선에 나오게 만들어주고요. 그 사이에 성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나팔 불듯이 소리를 하고 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여기서 소리가 시작이 돼서 그 압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가장 명료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그런데 소리가 이 안쪽에서
포커스가 맞춰져서 어, 어, 어 하면요 이 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어떤 포커스가 없어요. 그냥 여기서 시작이 되면 이 입안에서 이미 분산이 되고 뭔가 울림이 나오긴 하지만 소리들이 퍼져요.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춰서 소리가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비유를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기도 하는데요. 동전을 구부리는 사람들 있죠. 손끝으로 동전을 구부려요. 이 사람이 초능력이 있어서 구부리는 것이 아니죠. 이 모든 에너지의 기운을 이 손끝에다 맞춰서 그 에너지를 잘 모아줄 때 동전이 구부러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소리도요. 우리는 전문가잖아요. 성악가들은 이 소리의 전문가. 동전을 구부린 사람들은 구부리는 것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끝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고요. 그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. 우리는 소리의 전문가인데요. 소리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소리에 초점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해요. 퍼져서 뭔가 그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줘서 효율적으로 호흡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힘을 키워서 호흡을 막 그 트레이닝에 의해서 횡격막 근육을 키워서 호흡을 밀어내는 것에 훈련을 하다 보면요, 이 소리는 나이가 들면 50, 60이 되면 소리를 못 내요. 그거는 이미 지나온 뭐 그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봐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미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우려가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왜냐하면 소리가 그렇게 밀어내다 보면 성대가 허스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. 허스키한 소리가 되고 벌어지게 되고요. 고음에서 그냥 밀어내서 스크래치가 나고 한 번 무대에 서면 며칠씩 쉬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. 이러면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직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.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내가 불어넣어줄 것이나 성대를 통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불어넣어서 그거를 상대방이 전해줄 것이냐, 아니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50 정도만 이 소리를 잘 모아서 주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120, 150의 효과를 낼 것이냐, 이거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아주 작은 호흡을 가지고 숨을 이만큼만 들이마셔서 하고 이 압력 있는 소리를 불어넣어줄 것이냐, 아니면 조금 마시는 숨을 하고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릴 것이냐, 이거는 전문가들이라면 자기가 체크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. 여러 번 얘기하지만 호흡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. 내가 폐활량이 남들보다 타고나서 크냐 아니면 적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. 누구든지 호흡은 길게 쓸 수 있고요. 아주 진하게 압력이 잘 압축돼서 이 압력이 진한 소리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.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,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소리로 어어어어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인이라는 거예요.